오늘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펭귄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필요한 게 뭘까요? 도안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에 필요한 검정색, 그다음에 주황색, 흰색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 더 허치키스가 필요해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할 거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접을게요.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가운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대칭으로 해서 도안을 만들었지만 오리다 보면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오리려고요. 그런데 이 종이가 두껍잖아요. 몸에 대지 이래서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 장 하지 말고 한 장씩 해볼게요. 일단 앞뒤 다 이렇게 두 장을 오릴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굳이 안 필요하겠죠. 굳이 안 필요하겠죠. 그래서 휘리릭 하고, 자,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접은 부분이에요. 여기 접은 부분.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오리다 보면 여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치키스로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선생님 가위로 끈적이는 걸 많이 자르고 그러면 가위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 가위에다가 그러면 로션을 바르면 발라주면은 잘 오려져요, 선생님. 미끄러워서. 이 작업을 지난번에 신입생 환영, 그러니까 신입원아들 이제 환영하는 걸로 저 우리가 다시 했었는데, 이걸 이제 선물을 줬었는데, 그 이제 선생님들이 바쁘시니까 이걸 여러 장을 같이 겹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종이가 두꺼워가지고 밀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천천히. 예쁜 작업을 원하시면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가 두꺼우니까 가위질도 좀 깔끔하게 잘 되지 않기도 해요, 선생님. 그래서 펼쳐서 해보았는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방법으로는 뒷면을 아예 검정으로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좀 달라져서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우리 그 제가 말아 초콜릿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있죠, 이렇게 은박지로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나오는 초콜릿, 그것을 넣었더니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이, 그러니까 어머니, 어버이날이나 그럴 때 선물로 어머니들께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영세나 일세는 아가들이 이런 초콜릿을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거 맞춰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얘는 하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져올게요. 자, 흰색도 접는 거예요. 접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검정은 자르지, 검정이 아니라 이제 이거 흰색 테두리를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맞추고. 또 보세요. 검정을 이제 검정에다가 검정. 그다음에 흰색을 오를 거니까. 흰색을 오를 거니까 검정으로. 자,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잘 안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라인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릴 거예요. 흰색. 이거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왜 굳이 뭐 이렇게 할 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종이 일러스트 종이 만들 종이로 일러스트 만든 거랑 프린트한 거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좀 정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왕 기분 좋게 이렇게 선물하실 거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펼치면 얘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눈은 그대로 놔두고 주황을 할게요, 주황. 근데 자, 우리가 아까 주황은 이렇게 잘라 먹었죠? 그
그러니까 빼고요. 얘는 뺄게요. 그리고 아까 남았던 여기 있죠? 얘하고 얘 오를 거예요. 얘도 물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반 접어서 여기 이렇게 주황이니까 주황 물었어요. 여기랑 여기랑 가요. 지금 주황이랑 화이트는 흰색은 제가 좀 연한 색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깔끔하게 오려지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나중에 하실 때는 두꺼운 걸 쓰면 확실히 더 예뻐요. 두꺼운 질감도 나고 이렇게 작고 작고 맞춰주세요. 내 순대로 도안대로 오려야지 나중에 모양 맞추기가 좀 수월해요. 얘, 얘 짝꿍. 짝꿍 길이. 이제 입. 그리고 눈은 놔주세요, 선생님. 눈은 이거 파기도 어려워가지고, 저희는 얘를 오려서 그냥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런 거면 진짜 간의 수공업이죠. 자, 입. 잡고. 그래서 눈은 사용할 거니까 쓰고. 주황, 이 동그라미는, 저는 그,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라벨지를 썼어요. 왜냐면 동그라미 종이도 두껍고 해서 예쁘게 막 예쁘게 오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라벨지 이용할게요. 자, 자 이제 붙여볼게요. 불이 어디 갔나? 나중에 됐으니까 접어서
이렇게 오리면 따로 오린 것이랑 같이 오린 것도 이게 좀 티가 나거든요. 나중에 같이 붙일 거예요. 선생님. 왜냐면 오늘 찾았어. 라벨지. 라벨지 찾았어. 책임지 많이 갖고 있는 눈 스티커 있죠? 눈 스티커 중에 예쁜 걸로. 예쁜 걸로 할게요. 그리고 너무 짧나요? 아가들이 만약에 눈 스티커를 이렇게 이용하실 계획이면은 아가들 그러니까 그렇죠? 1세 한 중반 정도면 이런 걸 좀 붙일 수 있거든요. 한 5월 6월 정도만 돼도 1세 아가들이 이걸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개월수가 빠른 애들은 더 빨리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아가들에게 이제 주워서 이제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 학부모가 그러니까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가들이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귀엽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아까 이 접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앞뒤 안 맞죠? 모양 안 맞잖아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데 테두리 안 이쁘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좀 다듬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안 나죠? 그렇게 큰 티 안 나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여기 접었잖아요. 접은 거면 나중에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접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묻혔을 때 여기가 접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꺼운 종이를 한 번 더 이 안쪽에다 대일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탕 넣는 여기예요.
방향이 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네, 그럼 뒤집을게요. 뒤집으기가 되니까. 뒷면에 닿을 거예요. 뒷면에. 앞면에다 하면 그림 보이시잖아요. 뒷면에 하는 거예요. 자, 칼을 쓸 때는 안전하게. 아, 요즘에 이렇게 콕콕 찍는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드러냈습니다. 가위로 잘 오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칼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이 동그라미는 그 동그란 초콜릿을 기준으로 만든 동그란 원이라서요. 선생님도 혹시 사탕을 하면은 사탕이 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동그라미 좀 작게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 풀칠한 것 때문에 여기가 좀 밀리기도 해요. 보니까. 저기 조심해서 하는 게 좋아요. 됐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덧댈 것을 덧댈 거예요. 남은 거. 저희는 이번에 다른 걸로 했지만 크기를 낮춰서 선생님 그래야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보여요? 이렇게 지금 초콜릿보다 얘가 더 큰데요? 얘가 더 작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그러면 얘를 찍찍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양면을 쓰지만 붙이실 때는 글루가 해서 앞뒷면으로 선생님 앞뒷면으로 붙여주시면 더 예쁘겠죠?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리 하나 불고 여기다 고리 하나 붙여줄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게 버터 오를 때 힘들지만 색감은 훨씬 더 예뻐요, 선생님. 그래서 아가들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